만장굴은 제주시 동북부에 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이곳의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대자연과 인류의 동행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 네. 만장굴에서 네.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해서 왔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에 속한 만장굴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과정을 미디어 아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굴 안에서 미디어 아트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가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꼭 준비물이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며 풍부한 정보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말하죠. 이곳에선 헤드셋을 꼭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접수하신 분만 지금 미디어 아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굴 내부는 진동과 온습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만장굴 애들이 그냥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미디어 아트에 있어가지고 좀 더 관심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 재밌을 것 같아요. 만장굴은 입구가 모두 3개인데요. 하지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제2 입구로부터 약 1km 구간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은 공개 구간 중 4개 구역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듣기 위해선 헤드셋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A존에선 만장굴이 언제 어떻게 발견됐는지 또 굴 위와 굴 내부의 모습은 어떤지를 영상을 통해 만납니다. 진짜 이렇게 만장굴의 벽면을 화면 삼아서 3D 영상을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한편의 영화 같아요. 엄청 좋으셨나 봐요. 네네. 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미디어 아트로 해서 자세하게 만장굴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해서 개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대 높이 23m, 총 길이 7.4km의 만장굴은 세계적으로 매우 크고 넓은 편입니다. 약 8천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무척 뛰어나고요. 학술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녀서 지난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장굴은 김녕굴, 뱅디굴 등과 함께 검은 오름에서 흘러내린 용암으로 형성됐습니다. 벽면을 보세요. 지금 벽면이 용암이 굳으면 나머지 용암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떨어져가지고 줄줄 흘러가지고 만들어진 용암 유선이 보입니다. 용암이 흐르고 또 식는 과정에서 굴 내부에 다양한 생성물이 만들어졌는데요. 천장에서 떨어진 용암, 녹아내린 용암 등 생성 요인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합니다. 와, 지금 이쪽에 설치물도 보이는 거 보니까 네. B 구역에 도착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B 구간입니다. 제주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주라는 성은 한 번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폭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는데요. B존과 C존에서는 제주와 만장굴의 형성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만납니다. 굴 속에서 만나는 미디어 아트라는 이 특별하고도 색다른 프로그램은 딱 한 달만 운영되는데요. 하루 8차례, 한 회당 15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기기는 최대로 간소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영상 재생 시간도 짧고 그리고 저희가 네. 이렇게 헤드셋도 쓰고요. 네. 이게 어떤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것 같거든요. 여기 만장굴은 유네스코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밝기를 더 밝게 하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영상도 저희들이 1분 내지 2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8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마지막 네 번째 프로그램인 D존은 공개 구간 거의 끝부분에서 만나는데요. 와, 선생님 여기가 그러니까 네 번째 구역인 거죠? 네, 네 번째 D존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태초의 자연이란 곳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를 앞세워서 자연 파괴와 무생명들의 희생을 참 당연시 여겨왔는데요. 디존에서는 대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영상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동행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장관이었는데요. 예전에 왔을 때는 그냥 동굴이 그냥 신기해서 왔을 뿐인데 동굴의 뭐 행성이나 이런 걸 보니 들으면서 봤더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몰랐던 지식을 더 안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크니까 더 웅장한 것 같고 그리고 용암의 흐름에 대해서 잘 보여서 많은 것을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난장고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보셨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만족하고 엄청 좋습니다. 네. 난장고 미디어 아트 체험을 마치고 나니까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많이 반성됐는데요. 지구는 지구가 길고 긴 시간에 걸쳐 빚어낸 신비롭고 아름다운 섬이죠. 미래의 선물로 잘 전달돼야 할 이 가치를 깊이 체험하는 이번 프로그램, 놓치면 참 아쉬울 경험입니다.